아무튼 여기서 돌고래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돌고래 점프죠? 오빠 조금 보고 있어봐. 그새 교육을 시켰네 돌고래를. 어, 저러다 감전될까 무섭다 고래. 구경 한번 잘했군. 돌고래 점프라 엄청나잖아. 대단하지? 이 후각을 부르면 돌고래씨가 점프하는 거야. 자, 이 후각을 오빠한테 선물해줄게. 선물이라니 뭘 하라는 거지? 바다에 들어와서 후각을 불면 돌고래씨가 기둥 위까지 점프해줄 거야. 기둥 위까지 점프라고? 기둥 위쪽 부근에 철근이 나와있지? 위치를 맞춰 점프하면 철근에 올라타서 위에 마을에 갈 수 있을 거야. 클라우드 힘내라고. 네가 잘 해내면 우리들도 따라갈 테니까. 어이쿠, 그리고 PHS는 보관해두겠어. 젖으면 고장날 테니 말이야. 해본다. 점프 두 번? 방향키 안 건드리고 점프 두 번? 한번 불어보자. 이렇게 불면은? 태우고. 모르겠네, 잘. 불고. 가서?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야 돼. 아, 이렇게. 오. 어렵네. 말은 어렵다고 하면, 어? 영상이다. 어, 이미 갈 준비를 다 하고 있네. 야, 그래픽 봐. 특이하다, 되게 게임.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클라우드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이거 상자인가? 이거 상자 아니죠? 어, 아, 스위치구나. 야, 옛날 90년대 중반 게임 클래스. 멋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지? 헛둘 헛둘! 신 회장님 환영 환영! 서둘러 서둘러라! 아, 이거 이봇! 아직도 그런 복장인가? 이쪽으로 와라! 이거 이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어이 신참 듣고 있나? 얼른 따라와! 이거 막 점수 맞춰가지고 아이템도 받고. 오늘은 신 회장이신 루퍼스님을 맞이하는 중대한 날이건만 어여 갈아입어라! 신라병의 제복이군. 갈아입는다. 크립군 쓸데없는 말 하지마라. 빨리해! 이거는 키 세팅이 안 돼있으면 진짜 어려운데 지금 제가 안 돼있어가지고 아마 빵점일 것 같아요. 언제였을까 이 녀석을 입는게 참을 수 없이 싫어졌던 것이. 호, 꽤 어울리는군. 니놈, 행사의 방식은 알고 있겠지? 잊어버렸단 얼굴이구만. 펼 수 없지. 다시 알려주마. 내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라. 회장님,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노래도 부르겠습니다. 좋아, 보여줘라. 일단 행진, 환영 퍼레이드입니다. 그럼 저희의 노래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정숙히 악, 악, 헛, 둘, 셋, 넷. 자, 시작! 이건 안 해도 되지? 옆에 병사와 발을 맞추어 용감하게 당당히 걷습니다. 이건 발 맞추면 되는 거고. 모두와 발이 맞춰지면 총을 어깨에 거치합니다. 아직입니다. 총이 거치되면은 저 동그라미 버튼이 아마 저게 결정 버튼인가? 총이 거치되면 O 버튼을 누릅니다. 결정. 연습이 중요하다. 용감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거다.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것까지밖에 안 가르쳐주네. 모르겠지만 일단 완벽합니다. 좋다. 실전에서 힘내는 거다. 루퍼스님 도착하셨습니다. 준비 완료입니다. 아, 루퍼스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자, 실전이다. 실수하지 마라. 아니, 연습 좀요. 야, 이거 구현하느라 힘들었겠다. 맵 만들고 그런 거 다 신경 쓰느라. 환영 퍼레이드 개시합니다. 아, 그러네. 강제 세이브. 좋아. 세이브 하자. 키가 안 정해져 있어가지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최고 시청률보다는 그
그 아래 건가? HP 마테리아 있잖아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 빰빰빰빰. 아 맞아, 끼어들기도 해야 되지. 근데 아 여기 세이브가 애초에 일반 세이브가 있네. 이걸 다시 할 수 있구만. 보니까 이게 있네요. 원래 여러 번 하는 거네 이게. 아 이거랑 별개요? 이건 뭐지 그럼? 이게 그건가? 수류탄이랑 막 그런 거? 이건 뭔지 기억이 안 나네. 빰빰빰빰. 나 빨리 씨바 써보고 싶어. 씨바 빰빰빰빰 빰빰. 와 멋있다. 이제 웹폰들이 나와야 그때부터 진짜 멋있는데. 게임 하나만큼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불쌍한 언더주는. 안돼 아무도 없잖아. 늦은 건가? 이봐 신참, 네가 느적느적 되니까. 대장님 지름길입니다. 좋은 작전이다. 이리로 와라. 빰빰빰빠바바밤빠바밤. 좋아 먼저 가라. 여기? 여기 가라고 나보? 시청률 23%.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쓱쓱 하고 행진에 비어있는 장소에 끼어들면 됩니다. 빰빰빰빰. 다음이 내 차례인가 이제? 어? 빈자리가 아 여깄다 여깄다. 신라TV에 생중계 중이다. 추한 모습 보인다면은 여기 뒤 후보 준비. 저기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가면 되나? 돌격! 시청률 막 떨어져. 아 실패했어. 다시 빨리 가야 되나 보다. 시간 제한이 좀 있네. 돌격! 이때 지금 됐어. 이 총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대체 뭐야 저 병사는? 글쎄요? 시청률은 어때? 뭐 그저 그렇네요. 그래 저 병사에게 소정의 상품이라 주라고. 아 이거 여기다 돌력. 안 맞아. 43%. 아 거기서 거기네. 그냥 이거 넘어갑시다. 이거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보통이라고 하네요. 보통. 에텔로 올랐네 대신에. 에텔 정도면 뭐 훨씬 비싸니까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좋아 안 늦었군. 으앗 루퍼스님. 이봐 조용히 해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수고가 많다. 비공전 어떻게 된 건가? 대륙 간의 이동이 가능한 비공전은 아직 준비 중입니다. 3일만 더 기다려주시면 갸하하하하. 공군의 게리니카도 그런가? 갸하하하. 그 웃음은 그만해라. 더 이상은 아버지 때처럼 안 될 테니까. 가하. 배 준비는 잘 되가나? 그건 지금 즉시 옛. 빰빰빰빠바바밤빠바밤. 웃네 그래도. 병사들도. 이봐. 아이고. 이봐. 왜 때려? 뭐야? 갑자기 뭔. 빰빰빰빰 빠바밤. 재앙이구만. 하이디거 열받았으니 말이야.
검은 망토의 남자가 도시에 있다던데 발견 안 된 모양이야. 검은 망토의 남자라고? 2, 3일 전에 나타났어. 그 녀석이 병사들이 몇 명 죽어나갔대. 그 후 행방불명이야. 그게 영웅 세피루스란 소문도 있다고. 이봐, 신속히 해산해라. 나는 앞으로 가야 되나? 아, 뒤로 가야 되나? 어이 니놈, 군대를 얕보는 거냐? 흥미 없어. 몰라. 둘 다 나쁜 거잖아. 뭘 해도 상관없겠지? 흥미 없어. 빠져가지 우선. 넌 휴식 시간 제외된 듯. 따라와. 헐. 쉬지를 못하다니. 아, 대신에 여기서 연습을 하는구나. 다음 지령은 한국까지 루퍼스를 환송하는 거다. 확실히 지도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호령에 맞춰 환송. 포메이션 이름이다. 잘 기억해둬라. 간다. 환송 시작. 잠깐만. 방향키 좌우가 좌양좌 우양우. 그 다음에 세모 네모 동그라미가 뭔지 모르는데 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연습 빰빰빰빰 빠라밤 빠라라. 좋아, 너도 따라해봐라. 동그라미 이거 두 번 해야 되네. 이건 세모 뭐야 이게. 이건가? 네모. 세모를 모르겠네. 세모랑 X가 무슨 버튼인지. X가 아마 취소겠지? 이게 취소고. 그 다음에 아직이야, 아직이야. 알았어, 알았어.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게. 아, 순서 랜덤이야. 아이, 그럼 골치 아픈데. 아, 일단 가자. 좋아, 실전에서라도. 아, 실전에서도 힘내라고. 대장님, 오늘의 스페셜 포즈는? 응? 아직 안 정했다. 좋아, 신참. 특별히 너에게 기회를 주지. 자신 있는 포즈를 해봐라. 그렇군, 나의 자신 있는 포즈는? 옷, 멋집니다. 좋아, 오늘의 스페셜은 이거다. 좋아, 연습해라. 알겠습니다. 그럼 항구에 집합, 늦지 않도록. 자, 해산. 라고 이렇게 미니게임이 지나왔습니다. 빰빰 빰빰빰빰라라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거죠. 턱스가 보인다, 턱스. 빰빰빰빰라라람. 턱스한테 한번 말 걸어보고 싶은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잠깐만요. 아이고, 말을 못 꺼내. 자, 이제 템을 털 때가 왔습니다. 일단은 건물들을 한번 뒤져볼까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이고. 개가 지키고 있는 게 뭔가 이상해. 템을 털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무슨 집일까? 여기 뭔가 심상치 않아. 박식한 게 자랑인가? 들어와서 좋아. 뭐지? 여긴 뭔가 있게 생겼어, 딱 봐도. 여기 있다. 적의 기술 마테리알 손에 넣었다. 적 기술 리미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해요 라고 하는데, 이거 뭐 해봤자 저에게 주어지는 건 없으니까 이 적 기술 마테리알 하나 얻고 갑시다. 빰빠바밤빠밤빠밤. 그리고 위에는 뭐 없나? 여기도 있네요. 봅시다. 마인드업. 아, 그리고 저거, 저게 아마 35분의 1의 병사인데 이거 모으면 뭐 되지? 신라병 병사 얻었어요 지금. 럭업 이것도 얻었고. 빰빰빰빠바바밤빠바밤.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자, 가드업. 그리고 또 있을텐데 분명. 어딨지? 하나 더 있을거야 아마. 여깄다. 파워업. 이렇게 다 털어주고 나갑니다. 이게 도둑인지 영웅인지, 도둑인지 영웅인지 용사인지 이렇게 얻고. 그 다음에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 여기가 끝이구나. 그러면은 다른 데를 한번 봐야겠네. 여기가 무슨 집이지? 여기 가게는? 마테리아인가? 여기는 그냥 템 파는 곳? 여기는 더 없고. 아, 저 안쪽? 그니까 지나서. 여기가 뭔가 수상해. 여기 딱 봐도 무기점 같아 보이죠? 내 무기는 고급이라고 라고 하는데 무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볼게요. 하드브레이커. 이거를 예전에 훔쳤었던 그거죠. 아직도 쓰고 있는 그랜드글러브 아토믹 시저. 이건 사야 될 것 같다.
스트라이크 로드, 다이아 헤어핀, 부메랑 뭐 이런 것들 파는데 사야 되려나? 굳이 안 사도 되겠지? 이거 저는 돈 아끼겠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지하가 있어 지하 심상치 않아. 아 여기 턱스 노는 곳. 루드, 너도 그런 건가? 그렇다면 마스크를 벗고 와라. 그것이 우리들의 룰이다. 마스터 여기 뭐 하는데요?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 대머리 모임. 그러네. 아이구야 루드. 아이구 저런. 자 나갑시다 이제. 아 그러네 아토믹 시저도 훔쳤네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여기였지. 여기가 다음 맵으로 가는데 아니었고 그거네. 자 어쨌든 이 마을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딱 한 집밖에는 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구획에 가서 거기에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구획을 가서 아닌가? 일로 갈 수 있나? 아 여긴 이벤트네. 그렇다는 거는 아까 거기서 다른 데를 더 가야 되나? 빰빰빰빠바바밤빠바밤. 아 여기구나. 오케이 요 구획이네 요 구획. 보자 여기서 막 뛰어가는데 난 템이 더 중요해. 따라가지 않겠어. 자 여긴 뭔 집이죠? 뭐하는 집이에요? 매입에 실패해서 보잘것없는 거 팔고 있지만 한번 보고 가라고 라고 하는데 무슨 유독물체를 파나 본데? 여기는 아까보다 더 구린? 무기점이긴 무기점인데 아까 그 무기점보다 더 구린 무기점. 아, 더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완벽한 공략집이니까 더 가야 그 아이템이 있다는 거지. 빰빰빰빰. 아, 아니에요? 아하하. 아마 아이템 남은 게 그 뭐였더라? 병사랑 3분의 그 뭐야 35분의 1 병사랑 그 다음에 스업인가 있었지? 좋아 시간이다. 루퍼스님 도착이에요. 정렬. 자 실전 준원 군대식 환송. 군인답게 용감하게 시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강제 세이브. 자 마지막 간다. 스페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결정이구나 이건. 오케이. 뭐야 잠깐만 100? 100? 왜 이렇게 쉽게 100이 돼? 100 되면 안 되는데? 잘하는군. 앞으로도 우리 신라 컴퍼니를 위해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 근데 저 100점이에요 이거. 이렇게 못하는데 이게 100점이에요. 아무튼 이거 100 되면 안 되는데 90 이하였나 그렇거든요? 특별 보너스다. 소중히 간직하도록. 포스이터 이거 얻으면 안 돼. 여기선 HP 마테리아가 좋아. 이게 무기가 진짜 좋은 아이템이긴 한데 점수를 맞춰봅시다 한번. 우 데모 데모. 괜찮아. 이거 일부러 틀린 거야. 왜 한 번 더. 우 엑스 가 네모 우 마지막 여기서 점수가 많이 오르지. 그래도 70이 되네. 자 됐죠. 예 네, 맞췄습니다. 예 네, 이러면 되는 거죠. 진짜 안 만든다. 자 이러면 됐죠. 70점 60점에서 90점 사이인데 딱 좋아요. 예 네, 오늘은 신라의 병사입니다 제가.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잘못하는데 30점을 그냥 주네? HP 업 마테리얼 손에 넣었다 이거죠? 에 요거 요걸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 레드서틴이 보고 있다 숨었죠? 세피로스가 여기에 왔다는 소문이 퍼지면 클라우드 일행도 나타날 거다. 자전해요 묵사발 내겠습니다. 방해받을 수 없으니까 맡겨만 주십시오. 가하하하하. 그만두라고 말했을 텐데 또 화풀이 하겠구만. 그하
아, 웃네, 그래도. 아, 화풀이 하네. 빰빰빰. 빰빰빰빠라라라. 좋아, 해산! 위험했어. 하이데커가 열받았으니까 말이야. 아무래도 본사의 호조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말을 남기고 행방불명됐다고 해. 그 수색도 하이데커에게 맡겨져 버렸다지. 이봐, 해산이라 했잖아. 마무리 정리가 남아있다. 얼른 와라. 나는 템 얻으러 가고 싶은데 어떻게 못 들어가나? 아까 거기로? 아무튼 마무리 정리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어이 서둘러, 남은 건 너뿐이다. 어떻게 온거지? 돌고래 타고 왔다. 네가 기둥에 오른 후에 프리실라 생각한 거다.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근데 그 35분의 1의 병사 그거 다 안 모아도 되려나요? 우리들은 새로운 대륙을 향하여 바다를 건넌다. 신라의 군복을 입은 채로.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네. 자, 요렇게 종이배를 타고, 허접한 종이배를 타고 떠납니다. 뭔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아, 별거 없어요? 아, 그래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용도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아마 마테리아랑 아이템들이 숨어 있었죠? 여기도 딱 봐도 아이템 있고. 에텔을 손에 넣었다. 이렇게 막 템을 세려고 하는데 신경도 안 쓰는 병사들. 유피? 오, 이러니까 배는 싫어. 저기 클라우드 진정제 갖고 있어? 자, 써라. 쟤 없잖아. 볼일 없다면 저로 가라고. 다른 녀석들? 글쎄, 이 근처에 숨어있는 거 아닐까? 그런 거 내가 알리가 읍! 라고 하는데? 진정제 없다고? 없을 리가 없는데? 진정제가 내가 없단 말이야? 그러네, 없네. 아까 살 걸 그랬네? 나 진정제 없을 줄은 몰랐네. 진정제를 줘야 아마 저 뒤에 있는 아이템 먹을 텐데, 저거. 이봐, 니놈도 빨랑 일하라고! 지금 이 배엔 루퍼스 신 회장님과 본사의 하이데커 총괄이 타고 있단 말이다. 잘 말하면 승진의 찬스라고. 흥분제를 먹이라.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변장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이 껴있다는 거죠. 한번 위로 올라와 봅시다. 아, 호감도구나. 그냥 오케이 오케이. 호감도는 뭐 상관없겠네. 자, 여기서 한번 올라와 봅시다. 이 위쪽에 있던 게 바렛이었던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도. 어딘지 몰라도. 자, 너 누구니? 예, 이상 없습니다, 솔저씨! 라고 알아보겠어? 티파야! 어떻게 깜짝 놀랐어? 하지만 사실은 말이야, 이런 군복 싫어. 군복도, 군대도, 전쟁도 모두 싫어. 소중한 것을 소중한 사람을 모두에게서 빼앗아가 버린 걸.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네, 그치, 클라우드? 티파 편은 들어줘야지. 응, 역시 그렇지. 그럼 계속해서 마음을 보겠습니다. 후후후. 라고 합니다. 내려갑시다 이제. 아, 댕댕이 분장? 너 누구냐? 너. 오우, 왜 그런가? 젊은이 기운 없어 보인다고. 바다의 남자는 근성이다. 지쳤어. 슈퍼드링크 인비시블 250개? 뭐지? 그냥 그 자리에서 마시네? HP랑 MP 뭐 뭐야? 괜히 샀어. 브릿지에 있는 것 같아. 땡땡이 치면 혼난다고 뭐 이런 말 하고요. 올라와 봅시다. 저 아래가 바렛이었어. 이 내 기억이 맞다면은 이게 바렛이야. 휴, 이제 조만 가면 코스타 될 소리구나. 건너편에 도착하면 오랜만 휴식이야 라고 하는데 제 기억이 틀렸네요. 분명 저 테두리에 있었는데. 아, 얘구나. 나다. 레드 서틴이다. 조금 휘청거리지만 들키진 않는 모양이다. 인간이라는 건 대체로 사물의 겉모습만을 보니까 말이다. 이 옷을 입은 것만으로 어떻게 보아도 훌륭한 인간이지 않나. 이게 레드서틴. 그러니까 강아지 꼬리 있네, 꼬리. 아이고야, 불쌍하다. 이쪽으로 못 넘어가고 내려와 봅시다. 일단 바렛은 봐야 돼, 바렛. 아, 얘가 안 비켜서 못 가네. 바렛을 좀 보고 싶은데. 저쪽이랑 이제 여기가 끝인데 모르겠다. 일단 내려와 보자.
훌륭한 댄서. 자, 아무튼 지금 말 안 건 사람이 얘네죠? 얘? 에어리스? 저기 클라우드 바레트 못 봤어? 무모한 짓 혼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고 얘가 클라우드였고 아니 에어리스였고 너는? 아 이만큼 일하고 있는데 더 일하라고. 얘는 그냥 일반인. 아무튼 이렇게 에어리스를 만나고 한번 위로 올라와 보겠습니다. 되게 바쁘네 쟤는. 바빠 보이네. 그 다음에 이제 에어리스까지 말 다 걸었으니까 여기 있던 애가 없어졌네. 가보자. 아 여기 있네 바렛. 봐봐 바라스 아 바라 클라우드 루퍼스와 하이데커라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손을 쓸 수 없다니 라고 합니다. 일단 바렛 행동 보고 갑시다. 아하 세일러복 나중 가면 더 엄청난 거 볼 수 있죠. 일단은 세이브하자. 세이브 2번 2번에 1번